난 시금치 정말 싫어.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. 얘들아, 와서 저녁 먹어라. 아빠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아빠가 저녁을 차렸어. 짠! 시금치 파이를 만들었단다. 우와! 찰리가 말했어요. 난 시금치 정말 싫어. 그래도 조금만 먹어보렴. 아빠가 말했어요. 싫어 싫어. 찰리가 대답했어요. 먹으면 또 할 것 같다. 아빠가 냉장고 문 여는 걸 보고 찰리가 말했어요. 맞아, 난 시금치 파이 말고 핫도그 먹을래. 찰리야, 아빠가 애써서 만든 시금치 파이야. 내가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. 아빠 마음은 알아. 찰리가 대답했어요. 하지만 난 시금치는 싫어. 핫도그가 먹고 싶어. 아빠는 한숨을 쉬었어요. 아빠, 힘들어? 찰리가 물었어요. 기운이 빠져. 아빠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.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지. 아빠가 핫도그를 만들었으면 좋아했을 텐데. 아, 알았다! 아빠가 외쳤어요. 그러니까 찰리, 넌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깜짝 놀래주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게 뭔지 너희한테 먼저 물어보면 좋겠다는 말이지? 응, 그러는 게 훨씬 좋아. 찰리가 대답했어요. 아빠, 이 시금치 파이 빵은 조금 먹을게요. 시금치만 없으면 빵은 참 맛있거든. 아빠와 찰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면 서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.